방송인 박수홍이 진영에게 30년 동안 100억 상당의 출연료와 계약금을 떼었다는 의혹에 입장을 밝힌 가운데 박수홍의 조카로 추정되는 인물의 메시지가 공개됐습니다. 31일 유튜브 채널 연예 대통령 이진호의 충격 단독 조카 카톡 입수 삼촌 돈 받은 적 없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온 것인데요. 해당 영상에서 이진호는 박수홍 씨의 조카가 맞다는 사실을 확인한 사람과 오픈 채팅을 주고받았다는 한 제보자가 보내온 카톡 내용을 공개하려 한다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혹시나 몰라서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 봤다. 확인해본 결과 분명 박수홍의 조카분 이름이 맞았다라며 공개 여부에 대해 굉장히 많이 고민했지만 박수홍의 친형 가족들이 박수홍의 재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엿볼 수 있는 자료들이라 공개하기로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공개한 오픈 채팅 내용에는 박수홍의 조카가 유학 과외 같은 거 할 거다, 유학 입시 전문 과외라고 말하자 상대방이 돈 수억 들 텐데 역시 금수저였네, 삼촌이 다 돈을 대주냐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조카는 유학 갈 건 아닌데 그냥 여러 경험 해보기 위해서다, 삼촌 돈은 하나도 안 받았다라고 답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어 부모님 직업이 뭐냐, 너네 집안은 삼촌이 먹여 살리는 줄 알았다라고 말하자 조카는 모르는 사람한테 말해야 하나, 그건 절대 아니다, 한 푼도 안 받는다라며 부모님은 사업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카는 또 우리 집 돈 많다, 걱정 안 해도 된다, 사기친 것도 훔친 것도 없다라고 말한 것인데요. 한편 박수홍이 친형의 횡령 사실을 알아챈 계기는 뜻밖에도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권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빌딩 몇 채를 구입했던 박수홍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려 했는데 확인해보니 빌딩 명의가 자신이 아니었다는 것이었는데요. 박수홍의 이 같은 가정사가 드러나자 그간 그가 방송에서 가족과 관련해 했던 발언들도 재조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